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C 창근입니다. 자, 오늘도 명화와 함께 떠나는 성경 이야기, 제 옆에도 조로님 함께 또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검객 조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끊임없이 가져가는 컨셉 너무 좋습니다. 자, 방송 출연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한혜파? 사실 안 떨린다고 했었는데 네, 긴장이 좀 많이 되고 네, 그래도 자칭 미인이신 장금이님께서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네, 긴장이 좀 덜 됐는데 오늘도 모든 걸 장금이님께 맡기고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대본이 없거든요. 원래 말을 좀 이렇게 프롬프터를 읽듯이 하세요? 평소 대화하실 때도? 아니요, 이제 하늘판 녹화할 때만. 그러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늘팟 네, 원래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조루님은? 저는 하늘팟 1화부터 정주행을 끝까지 다 했었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편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 마스터 편이랑 느헤미야 마스터 편을. 마스터를 좋아하시네요? 네, 저 마스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네. 하늘판 말고 뭐 좋아하세요, 조루님? 저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 축구 마스터 하셨어요? 아, 축구는 네,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마스터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오늘은 명화 마스터 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이제 명화 마스터를. 성경과. 그럼요. 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반겨주시던데요, 우리 조루님 새로 오셨다고. 네. 얼마 만에 온 새로운 MC입니까?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저는 너무 사랑으로 화답을 해주셔서 오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바이블 인사이드 명화 특집편으로 또 첫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청취자분들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요한지파 왕십리교의 김지영 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예, 신천지 예수교회 요한지파 왕십리교회에서 신학 강의라고 있는 초코요빛깔 김재현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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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요빛깔 강사님, 반응이 뜨겁던데요. 네, 왕십리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네, 좋게 호응해 주시고 네, 네가 거기 나올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MC분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명화처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명화처럼요? 네, 나 약간 좀 과장되게. 아, 그럼요. 네. 자체 빛깔이 났다고 막 이렇게. 그분은 흰 우유라고, 흰 우유. 초코 우유 아니라고. 네. 저는 무슨 우유일까요? 커피 우유. 초코 우유와 커피 우유 함께하는 네, 하늘파 명화 방송입니다. 너무 좋네요. 지난 방송에서 베들레헴 인구조사, 수태고지, 애굽으로 피신 나는 예수님. 이런 명화와 함께 성경을 접목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알고 보니까 역시 재밌다, 보인다, 관심이 생긴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 강사님이 그림에 더 빠지게 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성경과 관련된 명화를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접근성이 네,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굉장히 사모님 같은 분들만 이렇게 고상한 취미를 가지려고 이렇게 미술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만의 매력이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 뭐 다른 성경 여부를 떠나서 네,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고 와주신 그림, 저번에 프리뷰를 빠방빠방 해주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어떤 그림 들고 오셨나요?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봤는데 싶은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화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준비된 그림은 16세기의 유명한 화가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화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제목 들어보신가 우리 조로님 어떠세요? 오프닝 되게 기뻤는데 네. 제목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네. 살짝 좀 긴장도 되고 떨리는 심판 당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일단 제목 자체에서 약간 압도를 당하죠 약간 예. 아, 왜냐면은. 둘 다 세요. 최후 세고. 심판. 최후의 심판. 맞아요. 마지막. 막, 뭐, 무슨 끝장 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내용인데. 네. 그림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가? 싶을 텐데.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지나가다가도 뭐 네.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그림 하나하나를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네. 조금은 마냥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약간은 좀 뭐랄까요? 숙연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그런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은 웃음기가 사라지나요? 무게가 있군요. 예. 대하 드라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네. 걱정했던 게 지난번에는 너무 웃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막 최후의 심판하니까 막 조금은 무게감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최대한 좀 발랄하게 심판을 심판 받는 내용 발랄하게 최대한 네. 원래 매 맞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조금 너무 그래도.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웃으면서 혼내면 더 무서운가요? 네. 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사람 엄청 많고요. 그렇죠. 뭔가 천장 네. 있고, 뭔가 떨어지는 거 있고, 그런 느낌인데. 네. 자, 이제 제가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후의 심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죠. 미켈란젤로 화가인데요. 네. 7년 동안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래요. 와. 7년 동안. 네. 혼자서. 그 성당 벽면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엄청 큰데요. 보시는 바 같이 이제 여기가 시스티나 성당인데 네. 그 천정 자체가 하나의 벽화이고 지금 이제 보시는 쪽이 이제 제단 쪽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단 쪽의 전체 벽면이 하나의 최후의 심판 네.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가서 봤었어요. 근데 모르고 가서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앞 압도적이다. 그렇죠. 그 생각은 들었었어요. 사방 자체가 그림이고 보시는 것처럼 천정만 보시더라도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네. 여기 자체가 천정이 평면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이 평면이에요? 네, 평면이에요. 저렇게 굴곡지게 그렇죠. 그린 거군요. 평면인데 그림 자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그려내서 네. 마치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 같고 사람이 막 이렇게 진짜 튀어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당시에 좀 유명했던 그림 기법 중에 하나가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리기가 어렵대요. 네. 한번 그리면 수정 자체가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그림을 화법을 가지고 그렸는데 이제 보존이 그래도 굉장히 오래되는 그림 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생생하게 그림이 있는데 네. 가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사방이 그림이다 보니까 방금 우리 장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 가봤습니다. 네. 놀랍네요. 진짜 평면인 줄 몰랐고 네. 아니 딱 봐도 정성과 공이 엄청나게 들여졌다. 그렇죠. 이런 저 천장이 높이가 20m거든요. 와. 저 20m가 되는 높이를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혼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오겠네요. 디스크. 예, 그죠. 그러니까 천정 그림은 한 4년 6개월 정도 그렇군요.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네. 저기 있는 이제 최후의 심판은 네. 한 7년 정도. 사람이 더 많아서 오래 걸렸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렇게 천정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 30대의 거의 절반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네. 아무리 그림을 이제 위에서 그리다 보니까 물감이 이제 얼굴에도 묻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와서 거의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리가 굽고 이제 시력을 잃었다 할 정도로
자기 청춘과 맞바꾼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공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 하면 사실 그림 쪽보다는 조각 쪽에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다비드상이라고 해서 네.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조각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교황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 나는 조각가라서 그림을 못 그린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붙잡혀와서 다시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군요. 네,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천재 화가의 손끝에서 네. 탄생한 네. 최후의 심판이네요. 네. 그냥 천재죠. 그냥 그리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린 그림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억지로 7년 정도.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하고 네.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성경의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벽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그림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천사를 포함해서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 이런 숫자 퀴즈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네. 아니, 마땅히 생각할 만한 퀴즈가. 그렇군요. 네, 그냥 머릿수 세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머릿수 세본다면. 네. 제조로님 몇 명일 것 같아요? 대략 봤을 때 한 200 명에서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 되게 잘 세네요. 진짜 감도 안 잡히는데. 몇 명이에요? 네, 저는 물론 세보지는 않았는데 네. 세보셨겠죠, 누군가가? 네. 39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 다른 것보다도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데 오늘은 좀 충실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림을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어디 그림에 선이 있는 거는 아닌데 대충 제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3단계 정도에서 위, 중간, 아래 위? 이렇게 해놨는데 네, 중간, 아래. 네. 네. 맨 위에는 이제 천국을 네.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영계입니다. 영계. 천사들, 영들이 있는 네.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대충 봤을 때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영계라고 하니까 알았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 같아 보이시죠? 네. 사실은 저기 있는 그림들이 다 천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사람 모양이네요?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 저 사람인데 왜 천사라고 하시냐고. 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리고 천사도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그 천지창조에도 네. 하나님하고 아담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신수염에 굉장히 그러게요. 근엄하신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영들도 다 사람처럼 왜냐하면 당시 이제 르네상스 자체가 인본주의거든요. 네. 사람을 중시하고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벗고 있는 근육질에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그리는 거죠. 천사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네. 천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 중간층 2층이죠. 2층.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가운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재림을 하실 때 네.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단 맨 마지막 부분이죠. 왼쪽에 이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과 오른쪽에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천사들이 이렇게 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부활에 들어가는 모습들.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부활을 해서 간다는 표현이 나와 있다 보니까. 부활해서 들어가는 모습들 이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성경에는 지옥을 이제 불못, 아. 불과 유황이 이제 팔팔 끓는 네.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바다가 되어 있는 연못 이렇게 표현이 이제 불못인데요. 네. 이제 거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약간 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네요.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네.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좀 더 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상단 첫 번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런 고난의 도구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대충 어떤 것들 보이세요? 십자가. 십자가. 그죠. 십자가 보이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둥 같은 게. 기둥. 네. 저 기둥은 어떤 기둥 같아 보이세요? 기둥. 저 기둥은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질 당하셨을 때 저 기둥에 묶여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바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매질을 이제 당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극형을 받으셨을 때 저 기둥에 묶여 있으셨던 그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 오른쪽 중간에 보게 되면은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세요?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그러네요. 네, 그 가시면류관을 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저런 어떤 그런 고난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사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이제 기억을 하고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진 것은 네. 그때 당시 그림 기법상 좀 천사들도 이제 사람으로 네. 사람처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이요 제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 네. 너무 야하다고 그림이 다 벗고 있으니까 다 벗고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게 되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선정적이죠. 선정적이라기보다는 네. 노출된 그림들이 좀 있다 보니까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은 제가 대충 왜 웃으시는지 알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세미나 와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초코우유에다가 딸기우유 섞어가지고. 딸기 초코우유. 딸기 초코우유. 그래서 예, 약간 이상한 색깔이 이제 얼굴이. 이런. 네. 아무튼 저 그림은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지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중간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심판자로 오시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열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목숨을 잃으셨던 분들. 이제 우리가 이른바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자들. 평범하게 신앙을 하시다가 평범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좀 극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단연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네. 예수님의 모습을 가운데 이렇게 쫙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살바토르 문디 네.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뭐랄까 인자하시고 네. 섬세하고 조금 약간 여성스러우시고 머리도 굉장히 이제 우아하시고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이 강한 반면에 지금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어떠세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죠? 울그락불그락 네. 몸짱 예수님께서 헬스를 하신 것도 아닌데 팔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팔근육 엄청나세요.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모습들 굉장히 위엄 있고 웅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왕 같아요. 왕.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모습들이 느껴지실 텐데 네. 그것은 2000년 전에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이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네.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 조금은 뭔가 순한 양 같으시고 그런 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의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은 그런 이미지들이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것 같아요. 심판을 하고 그렇죠. 카리스마 있게 약간 이런 모습들을 그렇죠. 누가 봐도 딱 예수님 안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보시면 발등에 뭐가 보이세요? 아, 못자국이네요. 못자국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 있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왼쪽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통해서 아,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좀 침판자의 모습이구나. 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잖아요. 네. 그림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는 누가 있느냐면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오른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쌤통이다. 쌤통 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아~ 굉장히 그들을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 네. 좀 복잡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죄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니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는 않으실까. 네. 하지만 성경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일도 하시긴 해야 되니 네. 좀 그런 만감이 교차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재림 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강인한 이미지로 그림 속에서 표현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도 순교자들이 있고 또 사람 진짜 많긴 하네요. 바글바글한데.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그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 얘 주변에 이렇게 열두 제자들. 제자들이군요. 순교자들. 네. 열두 명은 넘어가는 것 같죠? 네. 열두 명은 넘으실 텐데 열두 제자들 포함한 어떤 순교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도 네. 주변에. 표현이 있는데 네. 요거는 성경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세요. 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런 것들을 잠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들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아무개씨 여기에 잠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잠들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아침이 되면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육신이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언젠간 이분들도 구원을 받아서 다시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 성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가리켜서 잠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 그러나 이분들은 재림 때 다시 부활하여서 깨어날 자들이라 해서 이제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하는데 네. 이들을 함께 데려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다. 네.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서는 열두 사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 열두 제자들도 같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없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신다. 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아마 미켈란젤로가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아.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인물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네. 열쇠를 두 개를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금색, 은색? 예, 머리가 살짝 네. 벗겨지시고 흰수염이신 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쌍한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제자 중 한 명은 그렇죠. 제자 중 한 사람인데 힌트는 네. 손에 쥐고 있는 저 열쇠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열쇠? 네. 열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열쇠. 직업은 어부인 사람인데. 오, 제자들 제 어부 많았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네.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멋있는 매트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 띵언. 예, 띵언을 날렸다가 네. 물론 혼나기도 더럽게 많이 혼났어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네.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네. 하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막 네. 의심해가지고 막 빠져들어갖고 막 살려주세요. 다이나믹한. 베드로가 좀 다사다난했어요. 네. 막 예수님 세 번도 부인하기도 하고 막 엄청 후회하고 또 엄청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나는 네. 죽을 때도 십자가에 네.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죽어야 됩니다. 거꾸로 죽고.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네. 베드로가 네. 조금은 약간 단순 무식 하지만 굉장히 충정심이 대단했던 네. 사람인 거로 이제 여겨지는 네. 다혈질이고 네. 그죠? 아, 베드로 얘기하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베드로는 네. 아주 그냥 진짜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 잡힐 때 막 그 병사 있죠. 말고기를 네. 막 귀를 잘라갖고 막 그렇게 하지를 않나. 예수님 당황.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날 쏘고 가라 그렇죠. 막 이런 느낌이죠. 그 왜 옛날에 그 봉숭아학단 보면은 발표할사 그럼 맹구가 차 막 이러잖아요. 네. 나서서 베드로가 좀 많이 나섰다가 아.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너다. 나와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칭찬도 많이 받고. 조금 아무튼 방송에 말하면 되나? 좀 많이 나대다가 혼났던 사람이 뜨겁기도 하고 그렇죠. 가끔은 그런 모습도 있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진짜 신앙을 하려면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네. 열정적으로. 그렇죠. 네. 안 하려면 알든가. 베드로가 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눈빛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심판을 피해서 네. 나도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외하는 눈빛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아니란 마음을 갖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내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매너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은 좀 이렇게 한번은 네. 자신도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면 나도 신앙이 병들 수도 있으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갖는 것도 저는 정말 좋겠다. 네. 그런 귀한 교훈의 메시지가 네. 저 눈빛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느 교회에 다니고 내가 신앙의 연차가 얼마가 됐고 다 떠나서 네. 어쨌든 이 심판이라는 말씀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쵸. 그럼 나 자신을 계속 좀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마치 무슨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믿음을 그쵸? 돌아본다는 예, 것 자체가요. 돌아본다는 것 자체를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니야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런 신앙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가서 보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믿음을 시험하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 믿음을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익숙한 말은 믿으면 구원이다. 네. 이런 말은 익숙한데. 그렇죠. 마치 우리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아. 자기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가평가.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나요? 그런가 봅니다. 아, 시험을 많이 네,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시험을 보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 네. 자기의 믿음을 한 번쯤은 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네.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네. 바돌로메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만 알죠. 네. 바돌로메 이름도 좀 낯설어요. 네. 바돌로메. 바돌로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바돌로메가 사실 알만한 분들 중에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가장 참혹한 형으로 순교를 당하신 그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바돌로메가 이렇게 자기의 뭔가 네. 갖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책가죽이 벗겨졌군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산채로 그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고 전해져 오는 사람이 이제 바돌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그림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분들도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는 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이 소중하다는 건 너무 잘 알 텐데 어떤 귀한 가치를 발견했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까? 만약에 우리 조로님께서 제가 만약에 1,000억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1,000억은 네. 사실 우리가 꿈에도 가져보지 오징어 게임 만한, 같네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1,000억을 준다는데도 당장 죽겠다 그러면 사실 못 죽거든요. 네. 뭐냐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목숨을 바쳤다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이 성경이라는 그 안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 메시지가 있길래 네.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장 내 눈앞에 100만원, 1,000만원을 손에 쥐어주면 그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알지만 당장 성경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알고 나는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게 참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승교자분들이 그곳에 이제 포르투나라고 나는 행운하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악형을 받았음에도 그걸 감사함으로써 그냥 최후의 심판 그림에도 나오는 그런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셨다는 게 참 숙연해지기도 하고 네, 여러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네. 참 그런 것들의 마음이 또 숙연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숙연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성경의 핍박의 역사를 본바 천지간에는 두 가지 신이 있으니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날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핍박은 신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